안동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강고등어, 찜닭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본고장의 맛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식당은 강고등어 정식으로 유명한 일칡식당입니다. 식당 외관에서부터 맛집 분위기가 느껴지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도 유명인사 사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메뉴로는 강고등어 구이 정식, 조림 정식, 숯불고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강고등어 구이 정식으로 2인분 주문했어요. 1인분은 반마리, 2인분은 한마리입니다. 크기가 정말 크지 않나요? 노릇하니 정말 잘 구워진 고등어였어요. 안에 살도 오동통해서 가시 손질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간이 되어져 있어서 흰밥과 먹기에도 딱이었어요. 다만 아쉬운 게 그래도 와사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구우면 냄새도 나고 이렇게 큰 생선을 굽는 게 다소 어려운데 여기 안동에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다만 다 먹고 나니 역시나 입안에서 바다의 향이 계속 남아있어 얼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갔습니다. 센스 있게 휴대용 가글이를 하나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많이들 추천해주시는 막창집입니다. 막창집이 네 군데 정도 모여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유명하더라고요. 바로 서울 막창과 부산 막창이었어요. 응, 안동인데 서울? 부산? 일단 여기 두 군데 중에서 막창 단일 메뉴로만 승부를 보는 서울 막창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딱 돼지 막창만 있고 1인분 가격이 10,000원인데 첫 주문 3인분부터 가능했어요. 주문과 동시에 구워주는데 여기 특징이 연탄으로 구워주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불판과 연탄이 마치 옛날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식당이어서 그런지 현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바로 먹었을 경우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질 수 있고 약간 불에서 구워 먹으면 다소 바삭한 식감을 가질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먹자마자 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돼지 막창은 약간 식감이 쫄깃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정말 부드러운 식감 속에 고소한 고기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왜 현지인분들이 많이 오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안동 디저트로 유명한 아차가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젤라또집인데 블루리본 서베이를 3개 받았을 정도로 완전 찐맛집이에요. 안동 1박 2일 있으면서 두 번을 방문했던 곳이에요. 원래는 대파 맛을 먹고 싶었는데 주말에만 판매한다고 해서 다른 메뉴로 맛봤어요. 저는 컵으로 두 가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5,000원을 구매했습니다. 양반쌀과 귤 맛을 먹었는데 양반쌀은 안에 쌀 식감과 고소한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 맛이었어요. 그리고 귤은 정말 귤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린 맛이었는데 과일이라 다소 신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되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서 다음날 오픈런 했는데 메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날그날 메뉴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딸기와 안동포그를 먹었는데 딸기는 역시나 꾸덕한 딸기 맛으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안동포그라고 얼그레이와 바닐라인데 약간 오묘한 맛이었어요. 아무튼 안동에 오면 여기 아차가 한번 들려보세요. 그 다음은 전국 3대 빵집인 맘모스제가입니다. 전체적으로 빵이 맛있다고 하고 크림치즈빵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다들 몇 개씩 사가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크림치즈빵 이외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케이크도 따로 있었어요. 크림치즈빵은 포장시 개별로 비닐봉지에 포장해주시는데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맛보기로 했어요. 내부 공간도 넓은 편이고 대부분 포장해 가셔서 그런지 자리가 널널했어요. 한번 맛보았는데 크림치즈가 정말 듬뿍 들어있고 빵이 정말 쫀득해서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옥수수 크림빵이 하나 남아있어서 사가지고 왔어요. 아쉽게도 옥수수 맛은 나지 않고 설탕 맛으로 달달한 맛만 나서 아쉬웠어요. 다시 안동에 방문한다면 크림치즈빵은 다시 맛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찜닭입니다. 안동하면 찜닭이잖아요. 어느 식당을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둘이서 한 마리로 온전히 먹는 게 다소 부담스러워 유일하게 반마리 메뉴가 있는 우정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찾아보니 어디를 가든 한 마리는 가격이 32,000원이고 대부분 상향표준화로 어디를 가든 맛있다는 평이 많았어요. 재미있는 리뷰 중에 여기 안동 사람들은 체인점인 두 마리 찜닭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 양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닭, 감자, 특히나 당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맛은 달달하기보단 약간의 매콤함이 있는 맛이었는데 분명 맛있기는 했는데 소스가 닭에 살짝 스며들지 않는 듯한 느낌? 그래서 숟가락으로 국물과 같이 먹었습니다. 한 번은 여행지에 와서 먹어볼 만한 음식인데 가격과 맛에 비하면 다소 아쉬웠던 식당이었어요. 참고로 나갈 때 주차권 1시간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두 군데는 간단하게 이차를 하기 위해 동네분에게 추천을 받은 곳이에요. 첫 번째는 용산갈매기입니다. 갈매기살을 주문하면 한 접시로 나오는데 연탄에 구운 고기였어요.
고기 맛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연탄에 그을린 맛입니다. 상추보다 깻잎으로 쌈으로 해서 먹는 것이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뭉치입니다. 안동하면 소고기라는 말이 있어서 한번 가볍게 맛보기로 했어요. 여기 식당은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점심으로 많이들 오는 곳이었어요. 육회를 파는 곳인데 당일 도축된 소로 최고의 신선함을 유지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뭉태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식사를 하려고 갔던 곳이었기 때문에 식사 메뉴인 육회 비빔밥과 물회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육회를 먼저 먹어봤는데 오, 완전 고기가 고소하니 확실히 맛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육회 단일 메뉴를 먹을 걸 그랬나봐요. 비빔밥은 육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었는데 물회는 육수 간이 다소 센 나머지 육회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만약 여기로 온다면 육회 단일 메뉴를 추천드려요. 또 다른 안동 맛집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